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예, 우리가 흔히 다사다난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한번 2024년을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 미래를 준비하는 한 일환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 0.6명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타결 방안 마련 고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함께 이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1차관 이기일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친구들인데 아 참 우리 차관님은 저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아들 하나. 아들 하나요? 네, 맞벌이 하다 보니까 많이 예. 만나서 죄송합니다. 네. 아 뭐가 죄송하세요? 아니 저는 그럼요. 우리가 네. 오늘 그 얘기를 하지만 네. 예를 들면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개인의 결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를 갖고 싶어서 아이가 또 생기지 않는 경우 뭐 우리가 난임 문제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경우도 사실은 다 국가가 당연히 개인의 결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그렇죠. 근데 뭐 그쵸? 네. 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냐를 고민을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현황을 일단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이 통계청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죠?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현황이? 예, 지난해 같은 경우가 0.78명 예. 출산율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 숫자로는 24만 9천 명 정도가 태어나게 됐고요. 그 OECD 국가 중에서 1, 2하는 우리나라가 처음이거든요. 홍콩이라든지 그런 나라는 네. 작은 나라잖아요. 도시국가가. 그렇죠. 그래서 가장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뉴욕타임즈 같은 데에도 14세기 흑사병 같은 그런 위기다. 한국의 그렇습니다. 현황이? 또 우리 네. 저기 그 IMF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집단 자살 사회가 가고 있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또 14일 날 통계청 발표를 했는데 더 아주 더 이렇게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가 0.78명인데 금년에는 아마도 0.72명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내년에는 0.68명, 25년도에는 0.65명이 됐다가 그 뒤에는 올라가게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옛날에 가장 많이 할 때가 61년도가 108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71만 명이 102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해가 25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 50년 만에 4분의 1로 줄은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이 안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 신생아 울음소리가 없고 진짜 뭐 유모차보다도 뭐 속칭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당히 좀 그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겪지는 않았지만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산하제한 정책하고 이랬던 시기인데 아니 그 그러니까 모르는 얘기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이 무슨 산하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이거죠. 네. 뭐 무턱대고 나타나면 거짓고를 보면 한다가 이런 식의 이게 있었죠. 뭐 젊은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남들이 보면 아유 뭐 한 5, 60대인 줄 알겠네. 어렴풋이 다 들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진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뭐 원인이 너무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다. 뭐 이런 원인을 막 이제 찾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원인 어떤 걸로 보세요? 아, 예,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아마도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미래에 대한 불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미래가 행복할 것 같다. 내가 낳은 아이들이 잘 살 것 같다고 그러면 아이를 많이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면 사실은 아이가 안 낳는 것이 이 전 세계적인 그런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원인이 찾아가다 보면 아마도 첫 번째는 주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이제 이렇게 집값이 싸다 보니까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2억 8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 돈이 물론 전세죠.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오늘 아침도 제가 간담회 갔다 왔는데 전문가분들 말씀이 뭐냐면 그겁니다. 수도권의 집중 현상.
수도권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수도권에 좋은 대학이 있고 우리나라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이 또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직장을 잡게 되면 소득이 많아져서 잘 살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런 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일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근데 일자리가 이제 그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대학 졸업하게 되면 물론 뭐 유행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때는 증권사가 되기도 되고 어떤 때는 뭐 대기업이 있었기도 하지만 졸업하고 나면 취업은 했었잖아요.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제가 졸업할 때 증권사가 되게 인기였어요. 예, 제가 저기 네. 저 83학번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들어갈 때는 있었다는 거 대학 졸업하면. 그때 증권사가 네. 한참 네, 인기였었거든요.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일자리가 이제 정규직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요즘은 대학을 4년 만에 안 나오거든요. 해외 갔다 오기도 하고 해가지고 휴학이 뭐 예, 6년쯤 걸리게 하죠. 되고 그래서 옛날에 한 저 80년대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그 사회로 나오는 입직 연령이 26세 7세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럼 결혼도 한 27세에서 둘 첫째를 예를 들면 28세에 낳고 29세에 낳고 뭐 또 둘째가 30세 뭐 33, 35세가 돼서 보통 넷도 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입직 연령이 31입니다. 31고 그 남자 평균 결혼 연령이 34세, 여자가 31세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자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32.6세가 초산 연령입니다. 32.6세. 예,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혼 출산율이 그 3.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42%가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거든요. 프랑스가 62%입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32.6세 첫애를 낳고 둘째 많이 낳아봐야 34세, 5세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인 중에 하나가 보게 되면 사실은 그 뭐랄까 다양한 뭐 이렇게 또 주거의 문제 또 일자리의 문제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또 오늘 아침에 그 전문가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 수도권 집중 또 일자리 문제 뭐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의 문제고 경쟁은 또 한편으로는 사교육의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교육 같은 경우가 뉴욕타임즈에서도 크게만 두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사교육이었거든요. 그런데 26조가 1년에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26조 드는 그 비용이 초등학교 뭐 초등학교부터 대학 저기 고3까지예요. 재수는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앞에 양육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비용이 사실은 좀 우리 좀 뭐랄까 이렇게 지금 한참 그 아이를 낳으려는 80년대 말 90년대 초 사람들 젊은 청년들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런 판단을 해보게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뭐 저출생이 전 세계적인 뭐 이런 어떻게 추세이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뭐 경쟁이라는 부분에 예. 초점을 맞춘다면 이게 한국에서 가장 이제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사교육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 뭔가 지금 나오는 그런 대책 외에 획기적인 무언가가 없으면 정말 이거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좀 위기감 느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아, 이거 대학을 네. 추첨으로 하자는 얘기도 나와요. 추첨으로 하는데도 저기 유럽에는 있습니다. 추첨은 예. 그러니까 예. 독일 같은 경우에 추첨은 아닌데 예, 예. 독일은 대학이 비교적 똑거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우스갯소리로 이래 겨울 되면 스키 타기 좋은 학교를 옮기고 예? 그러니까 학교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유연성처럼 대학시장도 굉장히 유연화가 돼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가 되는데 아예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식으로 바꾸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독일 대학 중에서 어느 대학은 반 정도는 사실은 저기 성적으로 뽑고요. 반 정도 추첨으로 뽑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네. 예. 말씀하시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6월 달에 그 독일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더니요. 참 재미난 제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아이를 많이 낳게 되면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예. 그래서 그 독일의 그 노인 장기양 보험 자체가 3.4%를 내게 돼 있는데요. 그 반반씩 내잖아요. 1.7%는 이제 본인이 내고, 나머지 1.7%는 이제 회사가 내는 건데요. 그렇죠. 그 애가 하나 있을 때는 3.4가 돼 있는데 애가 둘, 셋, 넷, 다섯 개, 애가 다섯 가지 오게 돼 있으면 2.3%만 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1.7%를 내고 또
나머지 0.7이 남잖아요. 0.7이 본인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이 본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 0.7이 그런 케이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뭐 특단적인 제도 또 이번에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아이를 셋 낳게 되면은 첫째, 둘째까지 세 번째 애를 모두 다 등록금을 면제해줬거든요. 대학 등록금 다 줄이는 거 아니에요? 예,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네. 그래서 그런 저 식의 큰 대책을 내는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그 시행일을 보니까 25년도예요. 25년도입니다. 그러기 우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금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예산과 결부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또 청년에게 희망을 줘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좀 개발을 해서 오늘 아침 제가 간담회도 갔다 온 것도 사실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책이 빨리 국민한테 개발이 되고 그걸 발표를 해서 아, 국민들이 그걸 보고 야 내가 진짜 이 아이를 낳아도 되겠구나 아이를 낳아도 키울 만하구나 그런 분위기가 돼야만이 이게 출산이 될 것 같습니다. 겁나서 애 못 키워요 요새. 왜 그러냐면 보세요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 사교육 같은 거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깜깜하죠 사실은. 지금 현실이 그런데 그거를 놔두고 뭐 다른 쪽으로 이게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큰 효과를 보기 힘들 거예요. 저는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정부 부처와도 이렇게 많이 논의를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출산 장려 정책이 많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위기 상황에 도래한 이유는 사실은 실현 면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바뀌려고 하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2006년부터 지금 지난해까지 한 320조 정도를 썼습니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1.08이 2005년이거든요. 근데 1.30으로 올라왔다가 지금 떨어지고 돼 있는데 정부에도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결과치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폈지만 사실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효과가 좋은 정책 진짜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국민들도 좋아하는 정책 이것이 또 한편 그것이 또 청년들의 출산 영향 미치는 정책 그런 거를 좀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간단하게 제가 판단을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우리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현금 정책이 먼저 있는데요.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그 아이를 처음 낳게 되면 저희가 쿠폰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200만 원을 줬었거든요. 아이 하나당. 근데 그 내년부터는 첫째는 200만 원을 주고 둘째부터는 300씩을 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급여라고 해가지고 그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되면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을 주려고 합니다. 그 월? 월입니다. 월? 아, 예, 요건 네. 한 번 주는 거고요. 요건 다 달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만 하더라도 1200이 되는 거고요. 그 1세가 되게 되면 600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동수당을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마 엊그제 발표 나온 것처럼 이걸 늘려야 된다 그런 요청이 있는 거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어린이집이 사실 무료거든요. 어린이집 무료인데 어린이집 안 가는 분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한테는 양육수당을 10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요. 세제가 이제 자녀 세제 공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제를 해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늘 그 신문을 보니까 어제 국토부에서 좋은 정책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5억까지 지금 1.6%까지를 대출해주겠다. 네. 부부 소득 기준이 합해서 1억 3천이 이하에 드는 파트 같은 게 해주겠다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통은 4%인지 5%쯤 되는데 지금 5억까지 이렇게 해준다는 건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2년 내에 아이를 낳는 그런 부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돌봄 지원에서 저희가 어린이집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유치원도 이렇게 해주게 되어 있고요. 또 초등 돌봄 같은 경우도 지금 늘봄 학교로 해가지고 가장 사실 어려운 것이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녁 7시까지 때로는 야간까지 봐주게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가게 되면 12시 반, 1시 반 되면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늘봄 학교에서 또 지하가동센터에서 다 함께 돌봄해서 철저히 케어를 해주고요. 또 혹시라도 여기는 아이를 보내는 곳이지만 아이를 봐주러 오는 아이 돌봄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런 걸 하게 돼 있고요. 또 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가입력 검사비, 난임 수술비,
또 냉동난자 해동하는 거 그런 것이 요건 제가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원에서 난임휴가 같은 것이 6일 동안 되게 돼 있고 출산 휴가는 90일입니다.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루 2시간씩 그렇게 하고요. 또 육아휴직은 유급 1년 이렇게 하게 돼 있고 아마 공공기관은 지금 3년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는 1, 2시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좀 질문이 있는 게 저 의료 지원 같은 경우에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 0% 이거는 어떤 의미죠? 예, 이건 그렇습니다. 저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예. 30일 동안 정확하게 28일입니다. 28일 예. 동안은 그 본인 부담을 안 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요. 그것도 안 내게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전 그 대책을 3월 10일 발표를 하면서 정말로 아이가 낳고 키우고 그런 비용은 다 정부에서 부담을 하자 그래가지고 만 2세 이하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지금 그 한 5% 내고 있거든요. 이것을 아무도 안 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입원 진료비 같은 경우도 고딘 이렇게 여기 고딘이 5%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완전하게 무료로 그 정부에서 다 부담하는 거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님이시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 문재인 케어 때문에 사실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열악하게 됐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런데 예.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더 악화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돈은 여유는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예. 사실 예, 저도 저기 제가 1차관 되기 전에 2차관에서 예. 있었고요. 제가 코로나를 한 2년 아, 10개월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문재인 케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원래 이름은 보장성 강화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선택 진료비도 없애고 뭐 네. MRI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 본인 부담을 딱 낮추는 거였었는데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도 저희가 낮추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그 뇌 MRI 같은 경우도 1,800억 정도를 들었는데 아 그 뒤에 보니까 이게 갑자기 10배가 늘어나 조 단위로 늘어났죠. 1조 네. 8천이 된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예.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 하루에 우리가 저통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 여기서 이제 토일 빼게 되면 270일이거든요. 그런데 한 케이스는 아 1년에 2,050번의 병원을 가는 케이스가 생겼습니다. 하루만 하더라도 6번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바쁘셨겠네요. 그분은 예, 예. 그렇게 과다 이용되는 케이스 또 너무 많이 이용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합리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행히 제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뭐랄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진료비가 상당히 좀 우리는 마스크를 썼잖아요. 네. 마스크를 쓰게 되면 사실은 손 씻고다 보면 이게 주로 감기 몸살 같은 게 많이 떨어지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병원을 많이 안 가신 게 있기 때문에 아. 한 지난해까지 한 23조 정도의 그런 적립금이 쌓여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적립금 같은 경우를 이런 꼭 필요했던 이런 입원 말씀 이런 거라든지 한편으로는 예. 필수 의료 또 소아 의료 그런 대로 저희가 아. 이렇게 쓸게요. 우리 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이제 의료 지원 부분에서 난임 쪽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뭐 얼마 전에 또 서울시에서 냉동난자 미혼 여성한테도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한테 이제 지원 일정 부분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이런 소식도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난임 부부를 위한 정책들도 아무래도 더 많이 신경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난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판넬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 금년 3월 달에 이 가운데 있는 어머니께서 아이 4명을 순산하셨습니다. 우리 차지 어머니신데 네. 리지 록시 비전 설록이거든요. 아버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너무 이분을 제가 그 5월 달에 만나뵀습니다. 만나뵀더니 아 우리 정책이 난임 부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있구나 생각이 됐어요. 다 이 정책 자체가 애 하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태아 다둥이라는 정책은 많이 부족했던 사실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그 애 하나당 이렇게 임신 출산 진료비를 주고 있는데 첫째는 100만 원 주고 있거든요. 근데 둘째, 셋째, 넷째가 14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 말씀이 첫째는 100만 원 들지만 애가 둘, 셋, 넷 있으니까 둘째 있을 때는 300, 셋째는 500, 넷째는 700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4명 있으면 초음파로 잘 안 되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산후조리도움 같은 경우도 최대 2명을 주고 있는데 4명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저희가 정책을 만들게 됐고요. 보니까 2022년 지난해입니다. 2만 3천 명이 난임 시술로 탄생된 아이입니다. 예, 네. 그 이 중에서 한 뭐 거의 2만 명 정도는 사실은 시험관 아기고요. 한 3천 명 정도는 인공수정이거든요. 네. 9.3%이기 때문에 사실은 10명 중에 1명은 난임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이 어머니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진 정책이 되겠고요. 임신준비계는 가입력 검사비, 난자 정자 검사를 해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 해보게 돼 있고, 두 번째는 난임 시술비가 있는데 이게 한 300만 원쯤 들거든요. 그런데 70% 정도는 건강보험에서 해주고 30%를 본인 부담하게 돼 있는데, 30% 본인 부담을 소득 기준이 있었습니다. 중위소득의 180%인데 621만 원쯤 됩니다. 그 밑에 되는 사람들은 70%니까 210만 원을 건보해주고 90만 원을 본인이 내야 되겠었는데, 요거를 저희가 다 시도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시도가 300만 원까지는 다 필수한 것은 다 본인 부담 없이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날 수가 있습니다. 냉동 난자 시술인데요. 두 번에 걸쳐가지고 각 100만 원씩 할 계획인데요. 사실은 이게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31세 여자분들 결혼하게 있기 때문에 듀오 같은 경우는 34세입니다. 그런데 난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30대 초반만 하더라도 보통 7, 80%가 그 난임 수술이 성공이 가능한데, 35세가 넘게 되면 40%, 40세가 넘게 되면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빨리 냉동 난자를 하라는 말씀도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냉동하는 비용은 안 되지만, 예를 들면은 난자를 해동해서 아이를 가지려는 비용은 대주자는 거고요. 두 번에 걸쳐서 각 100만 원씩 되어 있고, 난임료가 6일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출산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당 애가 4명이면 400만 원, 3명이면 300만 원이고요. 고위험 임산비 이거 여기 같은 경우도 10%를 본인이 내게 돼 있는 소득 기준을 철폐하고, 또 미수가 의료비 1,000원까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생아에 대한 산후조리비는 태아당 1명을 할 기로 되어 있고요. 또 입원 수술비 무료, 또 1,000만 원의 부모급여,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임신 준비, 출산, 신생아까지 정말로 아이를 낳으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 여기는 철저하게 저희가 정부가 다 해드리겠다, 그런 정책으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육아휴직 있잖아요. 예, 예. 남성도 이론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예, 근데 현실은 뭐냐면, 아, 저 육아휴직쯤 그러면 아유 그 육아휴직 가야지, 이와이모는 그 애가 대학 갈 때까지 그냥 푹 쉬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기 어렵다. 어렵다. 이거를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자동 육아휴직제가 예.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육아휴직 1년쯤 쓸 수가 있는데, 쓰는 사람들을 잘 찾아봤더니요, 거의 한 70% 정도가 대기업이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나머지가 이제 중소기업이 쓰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80% 정도의 우리 그 인력이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소기업이 그거를 해드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제가 지난 그 6월 달에 독일하고 스웨덴을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뭐냐면 480일 정도를 육아직을 쓰게 돼 있는데, 한성이 주로 엄마가 쓰게 된 390일을 쓰고, 1년 3개월이죠. 나머지 90일을 아버지가 보통 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쓰면 이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꼭 3개월을 쓰는데, 그때쯤 되면 애가 1년 3개월이기 때문에 전 유모차로 뛰어댕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아버님들이 쓰면서 라떼 들고 커피를 먹고 이렇게 애 유모차 온다 그래가지고 그 별명이 라떼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돼 있는데, 원래 스웨덴도 처음부터 90일 있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30일 갔다가 60일 갔다가 90일 갔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이제 이렇게 지금 저기 계속 신문에 나오는 것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육아휴직을 1년은 되어 있지만 그것을 정말 자동적으로, 지금은 신청해야 되지만 신청 안 하고도 육아휴직에 자동 들어가는 케이스. 또 한편으로는 그중에서 30일 정도는 남자가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고민은 좀 하고 있는 단계고요. 또 하나가 보게 되면, 우리 그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육아휴직 같은 경우가 쓰게 되면 그 150만 원이 맥시멈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좀 늘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육불하주기 돼가지고 우리 부부가 하게 되면 늘긴 했는데, 근데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150만 원이, 150만 원 가지고 있으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200만 원을 올리는 방안도 지금 논의가 지금 얘기를 나오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독일은 480이 되고 있지만 그것은 부모 보험에서 그 급여의 80% 정도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이 예를 들면 어머니가 만약 육아휴가 있으면 남편은 본봉봉을 받고 어머니는 자기 봉급의 80%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 없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은 이건 적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경력 단절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편 오늘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는 육아휴직도 가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근무 시간 내에서 아까 나왔던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루에 2시간이 4시간 되고 네. 그런 것이 좀 더 확대돼야만이 이게 잘 될 수 있다. 그런 의견도 오늘 주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이 당위론을 설파하는 것보다는 유인책으로서 본인이 스스로 정말 필요성을 느끼어서 아이를 낳게 만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볼 때에는 정책 전환이 서서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 앞으로 한번 저희가 쭉 지켜봐야겠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당위론적인 접근보다는 사실 개개인이 있어서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좀 수립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소중한 말씀 의견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